인텔이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대만 TSMC는 일본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과감한 결단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총수가 부재한 삼성전자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창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텔이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4위 업체로 인수 규모는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 원입니다. 첨단성 수준으로 보면 삼성 TSMC보다 한 5년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글로벌 파운드리의 규모가 늘어나면 미국도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첨단이 아닌 건데 부족하잖아요.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이어 일본에도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웨이저자 TSMC CEO는 결산 발표 회견에서 일본에 처음으로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미국 추가 투자를 위한 부지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중부 윌리엄슨 카운티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하고의 기술적으로 뭔가 좁혀지지 않는 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텔이 인수하게 되면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거를 걱정을 하는 건데 EUV가 도입되면서 경쟁을 안 해도 된다가 이제 가장 좋은 포인트였던 거거든요. TSMC의 격차 벌리기와 인텔의 추격을 위한 승부수 사이에서 삼성이 샌드위치 신세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